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종목을 주시겠죠.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오전 9시에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앞서서 아셔야 되는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정보들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9시 40분에 뭐 동시호가 상황 뭐 그래서 되고 있는데요. 9시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됐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12월 30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고 뜨죠. 그리고 9시에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런 이제 저희 소장님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트보기 그 16번째 시간, 바닥권 적산병은 상승 추세 신호로 인사 올리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병은 이제 이전 저점과 고점을 차례로 높이면서 양봉이 3개 출현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 장기 하락세에서 적산병이 출현한다면 강한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권인 고점에서는 적산병이 출현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편이지만 주가 바닥권인 저점에서는 이제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상승형 패턴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주의할 것은 바닥권에서 적산병이 탄생하게 되면 갭을 동반한 채 캔들 봉 길이가 너무 길거나 3양봉 출현 시 단기 시세 차익이 너무 크다면 오히려 단타 세력이 표적이 되곤 하거든요. 따라서 바닥권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분할로 접근해서 단기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산병과 흑산병은 대표적인 추세 전환 패턴이에요, 사실. 상투권이나 바닥권에서는 나름대로 신뢰도를 이제 가질 수 있겠지만, 조정권에서는 오히려 단타 세력이 표적이 됩니다. 예. 이를테면 3양봉 이후에 음봉, 3음봉 다음에 이제 양봉을 만들어서 단타성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요. 따라서 캔들에만 너무 의존하는 매매는 실전에서는 오히려 뇌동 매매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량과 이평선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효성첨단 소재 제가 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요거 한번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바닥권이죠. 이평선 딱 이렇게 아래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봉 3개가 출현하죠.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이 살짝 좀 부족한 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제 매수 급수로 잡기에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42일, 41 거래일 내내 이게 기간 조정 받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거래량이 뛰었어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한 1.5배 정도 상승했고, 전일 음봉을 압도하는 그런 유의미한 양봉이 탄생하면서, 그 이후에 2거래일 내내 양봉 탄생하면서, 예, 적산병 만들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매수 급수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이제 5일선 위로 이제 타 올라가면서, 마지막, 딱, 적산병 만들어 가면서, 이제 거래량 터져 가면서 위로 이제 상승하는 건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아까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적산병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전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양봉 3개는 5일 이평선을 완전 상승 추세로 되돌려 놓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산병이 유의미한 겁니다. 예, 이 경우 이제 5일선 매매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이제까지도 이제 볼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제 5일선 위에 올라타면서 수급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거래량 받쳐주면서 이평선도 보고 적산병 출현한 거 확인하시면 충분히 효성첨단 소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향후는 워낙에 지금 이게 효성첨단 소재가 탄소섬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 쌍봉 만들고 있긴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저는 효성첨단 소재가 아직은 실적이 나와서 이제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증명이 되면 주가 떨어집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올 만한 어떤 그런 소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효성첨단 소재는 왜 오르느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어떤 이제 기대되는 걸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이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효성첨단 소재 한번 지금이 이제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를 제가 이제 발췌해서 가져온 건데, 요걸 한번 HTS 키셔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차트 보기 1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